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민이 사랑하는 찐 맛집.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여정. 일곱 번째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맛 깊은 여행의 새로운 여행자 포항 MBC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스튜디오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정말 정말 신나고 또 설레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여러분 맛 깊은 여행의 첫 여행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반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곳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곳일까요? 우동집입니다. 우동이요? 와, 제가 또 면 요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 맛 깊은 여행 촬영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공복 상태를 12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공복 시간을 굉장히 길게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지금 공복 상태거든요. 얼른 네. 먹으러 가보실까요? 저희 지금 공복자들인데요. 얼른 맛 깊은 여행 오늘의 식당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경주 황리단길에서 찾은 숨은 보석 같은 오늘의 맛 여행지. 내공 있는 사장님이 직접 면을 뽑아 쫄깃하고 탱글한 일본식 우동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흔치 않는 특별한 우동, 함께 맛보러 가실까요? 와, 반장님, 여기 진짜 한옥의 느낌과 함께 좀 현대적인 깔끔한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인테리어는 제 취향 저격입니다. 메뉴가 더 네. 기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메뉴도 아마 뭐 취향을 충분히 저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온우동이랑 냉우동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살짝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네. 유나 씨가 좋아하는 거 하나 고르고 네.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고 같이 먹을 거 하나 이렇게 세 개. 시켜드나요? 공복이니까. 아, 네. 저희 또 공복으로 오길 잘했습니다. 네네. 온우동이랑 냉우동이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런 데 오면 제가 꼭 하는 게 네. 베스트 메뉴. 좋죠. 네. 명란 가마바타 우동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공복이니까. 네, 공복이니까. 고기가 들어간 따뜻한 니쿠 우동. 아, 좀 든든하게요? 네네. 저희가 또 이제 세 개 고를 수 있으니까 네. 냉우동에서 나머지 하나는 골라보면 어때요? 그래도 네. 왔는데 시원한 유다 씨 한번 골라보시죠.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덴푸라? 네, 덴푸라 가시죠. 네, 그러면 덴푸라 부카케로. 주문과 동시에 바빠진 주방.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한 기다림은 필수지만 기다림이 힘든 공복너도 있었으니 배고파요, 진짜. 와, 근데 진짜 배고프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오늘의 메뉴. 명란과 계란, 버터가 들어간 걸쭉한 명란 가마바타와 담백한 육수에 소고기를 곁들인 니쿠 우동, 그리고 각종 야채 토핑 위에 쯔유를 부어 먹는 덴푸라 부카케 우동까지 일본식 우동 대령이요. 와, 반장님. 네. 진짜 일단 비주얼부터 제 취향을 저격했거든요. 먹기 전에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아, 네. 뭐 찍어서 와, 올리셔야죠. 이거는 진짜 안 올릴 수 없는 SNS에 업로드를 진짜 해야만 하는 비주얼이거든요. 네,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세 개의 메뉴를 시켰는데 네. 일단 제가 시켰던 게 명란 가마바타 우동이었거든요. 네. 가마바타가 근데 뭐예요? 가마가 이게 면을 삶는 네. 가마솥, 그 가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타는 버터. 빠다. 버터 좋아하세요? 빠다 좋아하죠. 필수인데 우동에도 제가 버터가 들어간 건 좀 처음 먹어보는 것 같고 네. 또 따뜻하다고 하니까 면의 식감도 더 쫀득쫀득 쫄깃쫄깃하지 않을까? 쫀득쫀득한 게 네. 그 특징이고요. 먹다 보면 조금씩 식감이 바뀐다고 합니다. 역시 베스트 메뉴답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반장님께서 주문하신 것도 좀 눈이 가는데 네. 고기가 일단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우삼겹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올라간 건 참나물인데 네. 좀 느끼한 걸 잡아주려고
사장님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아, 확실히 좀 고기가 들어가면 좀 기름지고 느끼해질 수 있는데 또 참나물이 싹 잡아주는. 이건 제 거니까 이제 유나 씨가 못 먹겠지만 여기 안에 유자 소스가 들어가서 그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하시네요. 이따 한 입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따가 한 입 찬스 한번 써보시면 제가 한 입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실 온우동만 먹기 좀 아쉬웠잖아요. 저희가 냉우동을 또 시켰거든요. 이건 또 튀김도 굉장히 풍성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이 병도 있는데 어떻게 먹는 건가요? 북학회 우동은 이제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먹는 스타일의 우동이고요. 튀김을 이렇게 취향껏 건져내시고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저는 솔직히 그만하고 싶고요. 일단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볼까요? 바로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탱글한 우동면을 젓가락으로 살살 풀어서 이제 제대로 한 입 먹어볼까요? 야, 너무 신나는데?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너무 쫀득한데? 면의 맛을 즐기는 우동이니만큼 면이 중심이 되는 요리법이 많다는데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그래도 우리 말은 좀 하고 먹읍시다. 저희 진짜 둘 다 공복이라 말을 이런. 맛있다. 소리까지 맛있다. 후루룩 후루룩 면치기 신공을 펼치는 김반장을 보고 덩달아 면치기 욕심이 생긴 유나 아나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면치기. 어려운 거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 면치기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네요. 다음에 면요리 나올 때까지 제가 연습해 놓을게요. 네, 제가 또 숙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해 놓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북학회 우동을 맛보는 두 사람. 바삭한 튀김 토핑과 차가운 쯔유를 넣고 비벼 먹는 우동은 씹는 맛은 물론 달큰한 쯔유의 풍미가 입안 가득 차오른답니다. 담장님, 일단 제가 먹었던 이 명란 가마바타 우동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부족할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전혀 그런 거 없이 끝까지 짭조름한 맛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반장님은 어땠어요? 뭐 공복이어서 고기가 있는 걸 선택했는데요. 원래 즐겨 먹는 메뉴이기도 하고 안에 있는 유자향 같은 거랑 그리고 이제 참나물 때문에 느끼함 없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일단 이 식당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면발이었던 것 같아요. 면이 어떻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입안에 착 감기는지 신기했거든요. 사장님이 일본의 치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치지 조리 학교를 나와서 이제 면을 직접 뽑고 계신데 밀가루랑 소금만 해서 반죽을 하고요. 족타,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우와. 면을 반죽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7시간 이상 숙성을 해서 이렇게 면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손맛이 아니라 이제 발맛이 느껴지는 거네요. 발맛? 근데 진짜 그 딱 찰기가 남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저희 세 가지 일단 우동 종류 너무너무 다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먹은 이 음식들에 대한 한 줄 평 한번 해볼까요? 유나 씨 먼저 저부터? 네. 저는 일단 면발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탱글함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맛반장부터 초딩 입맛까지 사로잡은 우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초딩 입맛도 사로잡고 또 미식가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오늘 정말 완벽한 한 끼였던 것 같아요. 공복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에도 공복으로 볼까요? 좋습니다. 다음에도 저 데려가 주실 거죠? 네. 쫄깃한 면발과 깊고 진한 국물, 다양한 토핑의 조화로 특별하게 즐기는 일본식 우동. 꼭 한번 즐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맛 깊은 여행 기대해주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장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날. 어떤 꿈이냐고요? 제 어릴 때 꿈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무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곳을 어디냐고요? 가보시면 합니다. 오늘 제가 꿈을 이루러 갑니다. 양성화 리포터를 대한민국 최고의 무사로 만들어줄 장소가 광양에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그곳,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야, 오늘 날씨가 활쏘기 딱 좋은 날씨구만. 오늘 제가 광양 궁시 존수 교육관에 왔습니다. 뒤에 역할 보이시죠? 야, 활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활의 민족? 에, 오늘 저 양주목이 될 계획인데 앞에 보니까 광양 궁시장. 오, 뭐 써있네. 궁시장 활과 화살을 의미하고. 아, 나를 따르라. 어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우리나라 궁시의 역사를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광양 궁시 전수 교육관. 고 김기 궁시장은 평생 궁시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고 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며 지금의 광양 궁시가 존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 광양 궁시 들어오자마자 김기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저랑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신 오, 궁시장 김기 선생님께서 저를 들어오자마자 반겨주십니다. 인사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그렇죠. 우리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활활활 오, 야, 이게 활이라는 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 웅장함이 있어요. 활이 주는 웅장함. 예. 길이랑 모양이 다 다른데 아마 쓰임 용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먼 거리 쓰는 거, 편지를 보내는 거. 14살 때부터 전통 화살을 만든 고 김기 선생은 우리나라 대표 궁시 장인이었는데요. 국궁과 궁시를 알리기 위해 전수관을 개관하고 그 안에 작은 박물관도 만들었습니다. 오, 여기야. 이야, 신기전. 오, 영화로 봤는데. 오, 이야,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진짜 기운이 있네. 야, 이걸 여기서 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활을 쫙 넣고 나서 이제 조정하죠. 우로 삼보, 좌로 이보, 조준하라, 쏴라. 전시관에서는 신기전을 비롯해서 짧은 화살인 편전, 신우대로 만든 전통 화살인 죽시 등 다양한 궁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전시관 다 봤고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납니다. 오, 여기 뭐야? 여기 화질이 있는데?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화살 만드는 과정이에요. 화살 네. 만드는 과정? 아, 대나무. 네, 이게 신우대라고 하는 대나무죠. 오. 마디가 이렇게 굵지 않게 매끈하게 빠져 있는 대나무를 신우대라고 해요. 아. 이걸로 화살을 만듭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또 궁시도 하게 되면은 활과 화살을 만드시는 또 우리 김기 쌤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어떤 관계이신가요? 어, 제 아버님이시고 스승이기도 하시죠. 예. 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네네, 그렇습니다. 아, 아드님이시군. 아, 영광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도 이걸 좀 해볼 수 있나요? 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네. 뜨겁게 굽죠. 색깔이 나죠. 색깔이 네. 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타지 않게 순간적으로 타버리니까 타지 않게 한 다음에 뜨뜨른 곳을 이 졸대로 일일이 손으로 펴서 잡는 거예요. 일일이 손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번 제가 어떻게 그럴래요?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전문가가 예, 예. 하는 거네. 지금은 고 김기 궁시장의 아들인 김철호 관장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궁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금방 처음 하신 분 이렇게 색깔을 냈던 것은 저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어떤 게 제가 만든 네, 걸까요? 가지 마시고 여기 남으셔요. 지금은 찾았습니다. 주홍광이 되지.
김철호 관장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우리나라 전통 방식 그대로 궁시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 선생님 이게요. 잠깐이긴 하지만 활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선조들의 활을 계속 좀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부분 선생님 더 많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좀 노력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하게 스승과 제자 간에 그 화살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만 전수된다고 해서 온전하게 전승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문화재청에서 하는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같은 그런 공모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것을 알리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인 궁시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궁시에 담긴 의미를 교육하고 직접 화살을 만들어보는 공방도 운영하고 있죠. 선생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거의 빤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감안하고. 아, 예, 잘 붙었어요. 조금만 손보면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조금만 수련하시면. 되겠는데요. 선생님, 자꾸 말씀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수자가 부족했다. 아 지금 아 이제서야 진심을 말씀하시군요. 아, 전수자가 필요하셨군요. 어설프지만 제가 조금이라마 재원에 왔으니까 이게 활만 만든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뭐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세요? 아 쏴보고 싶으시구나. 아 저 어릴 때 꿈은 주먹모 왕자님이 되는 제 꿈. 저 오늘 꿈을 좀 이룰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그거보다도 전수자를 한번 얻으면. 일직선으로 유출하시면 됩니다. 예. 오른손은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주몽이 꿈이라던 양성화 리포터의 실력이 궁금해집니다. 선생님,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네. 저 좀 잘 쏜 거 맞습니까? 너무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네. 처음으로 가르쳐본 분 중에 최고로 잘 쏘신 것 같아요. 와, 제가 전생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화살 만들러 가시죠. 아, 그래요? 저 이곳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대한민국 최고의 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궁시도 만들어보고 국궁 체험도 할 수 있는 광양 궁시 전수교육관으로 놀러 오십시오. 지금 한 30여 년간 강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물과 강은 겸손하고 또 모든 걸 포용할 줄 알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아름다움들이 작가인 저한테 상당히 매혹적인 거죠. 안녕하세요. 섬진강 화가라고 불리는 한국화가 송만규입니다. 소년 시절에 가졌던 꿈이라 할까요? 집안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제 또 화구 샀는데 돈도 들어가야 된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시죠. 중학교 때 포기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술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참 좋죠. 접시가 저 파레트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먹의 농담이 거우고 좌우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건 지금 작년에 스케치하는 건데 좀 만경강의 그 가을. 제가 처음 강을 그린 건 섬진강이죠. 2m가 한 점에 한 2m 되니까 이게 섬진 8경 중에서 섬진 제1경에 있는 붕어섬. 섬진강이 정착하게 만들어진 것은 임실구담 마을이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시도는 강물이 참 그 곡선미가 있고 좀 아름답거든요. 제가 섬진강
작품을 처음 내보인 지가 아마 93년인데 작가인 저 스스로도 아 섬진강은 이러한 것은 더 대표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덟 곳을 선정을 했어요. 섬진 8경이죠. 그래서 그대로 뭐 20년 넘게 강둑을 안 밟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강둑을 눕히고 작품을 해왔는데 송만규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의 어떤 선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침 그 강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작업실을 선뜻 내주셔가지고 거기 2002년도부터 작업실을 사용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대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21m가 되는 새벽강을 한옥 안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지금 한지인데 먹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을 하거든요. 표현력을 상당히 높여주죠, 이런 종이들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선물해서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느 때 사용할 것인가 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도 한 커트, 한두 커트 해보고 사색에 빠져서 고개를 떨리고 물을 보니 좋고 만경강을 딱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생명과 평화의 강이다. 호남 평야의 한 중심을 흐르고 있죠. 물을 먹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기도 물 비친다 조금씩. 바람 소리도 참 좋네. 강변길을 걸으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스케치북을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닙니다. 제가 강물에 가장 먼저 붓을 담근 데는 섬진강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흐르는 만경강뿐만 아니라 여러 강을 그리게 된 이유는 강마다 다 빼어난 풍광도 있겠지만 강으로 흘려드는 물의 모습들을 보고서 저는 이제 강에 대한 매력을 더 느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 강을 거리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로 이동을 했을 텐데 얼마나 될까요? 한반도 크기? 한반도 아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영향을 많이 준 사상이 묵자 사상이죠. 작은 물방울이 작은 줄기를 이루고 그 줄기들이 모아서 또 모아서 계곡을 이루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렇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이뤄나가잖아요. 그럼 묵자가 딱 그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남이 아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한다. 묵자가 말하는 그 겸의 세상이나 상당히 그 일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묵자도 존경하지만 강의 그 덕목 그것도 같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강이야말로 제 이제 그 그림 세계에서 새로운 거듭남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저 성당, 얘가 네. 전동성당이잖아. 이 뒤에가 둥글게 이렇게 있으니까 새로운 모습인데, 전동성당에. 역시 화백님이라 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이건 보물감이 완전히. 저녁놀이 지니까 더 좋은데요? 딱 좋은데. 네. 이 집에 가서 두부 콩 요리를 먹읍시다. 진주동창이다. 아이고 먹읍시다. 맛있게 먹읍시다. 네, 맛있게 먹읍시다. 드시죠. 네.
이건 이 집 와서 먹으면 참 편한 것이 뭐냐면 진하지 않잖아요, 음식이. 진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딱 좋아. 묵자학당의 반장님. 아주 그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는 사고 깊은 우리 반장님이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이 집을 작년 가을인가 시식을 한다고 와서 한번 맛을 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봤는데 이건 내 반찬이야, 내 반찬. 응? 식당 반찬이 아니라 일광산이라는 데 올라가면 발 밑에 막 두만강이 그 구부치고 있거든. 못 건너가잖아. 아, 강이면 다 똑같은 강이긴 한데 그때 저도 임진강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너형 우리 민족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화폭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온 땅을 다 발로 밟고 다니셔서 그걸 화폭에 담으신 분인데 그림을 볼 때마다 오롯이 그게 느껴집니다. 소울푸드는 나에게는 먹이다, 먹. 제 그림에 먹이 없으면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제공해주는 음식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 아주 진한 먹이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섬진가 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고맙죠. 저의 어떤 또 책임감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 대한 애착, 사랑과 더불어서 적나라하게 좀 잘 그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아침은 요트 출항 준비로 분주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망인 요트 투어. 바로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강릉시 송정동에 자리한 강릉항을 찾았습니다. 커피거리로 워낙 유명해 많은 이들에게 안목항으로 더 익숙한 곳이죠. 게다가 요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알듯 이곳엔 요트 선착장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강릉 마리나 선주협회의 한 요트 클럽 선장 네 분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나누고 계셨어요? 오늘 있을 항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항해가 있나요? 오늘 재미난 항해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항해기에 아침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가 1시간 넘게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위한 구명조끼는 이미 준비 완료. 선장님 네 분 모두 인명구조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들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들의 도착과 동시에 하나 둘 승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체험하시는데 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타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혹시나 파도 때문에 좀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안전 교육을 미리 철저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늘 어린이 요트 체험이 진행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됐을까요? 여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그 강릉 요트 협회에서 그 무료 체험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6세 친구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이들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어요. 아이들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좀 많이 하기로 했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도 좋겠다. 모처럼의 야외 나들이에 한껏 신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 뭐 타러 왔어요? 요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전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요트 탑승자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구명조끼 착용 완료.
그리고 요트 탑승 전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안전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이 세일 요트들은 배 밑에 엄청나게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추가 달려 있어서 오뚜기예요, 오뚜기. 무슨 얘기냐?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세계 줄 아시는 거예요. 어때요? 요트 공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요트 공부도 마쳤으니 요트에 직접 올라볼 차례인데요. 엄마와 선생님 손을 잡고 하나 둘 안전하게 요트에 오르는 아이들입니다. 오늘은 총 네 팀으로 나뉘어 승선 준비를 하는데요. 요트 한 대에 10명 내외로 탑승 인원을 잘 맞췄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요트가 출항했습니다. 오늘 운항 노선은 강릉항을 출발해 안목해변을 두루 돌아보는 왕복 1시간 코스인데요. 아이들이 탑승한 만큼 평소 운행 속도의 절반 이상을 줄여 시속 10km로 안전하게 운항합니다. 이번 요트 체험이 어떻게 마련됐어요? 저희는 강릉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 강릉에서 나고 자랐죠. 그럼 동네 형님들 따라서 남대천에 가서 수영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근데 그런 그 강릉에서 놀았던 추억들이 저희 몸에 들어와 있는 거죠. 추억 속에. 그랬는데 강릉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강릉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그런 좋은 추억을 남겨두려면 뭐가 있을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요트를 태워주자. 그렇게 돼서 아이들한테 강릉에서 멋진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시작한 거죠. 예. 우리 아이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될 생애 첫 요트 체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바다와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는데요. 먼 훗날엔 강릉에서의 어린 시절을 기억할 좋은 추억이 되겠죠. 배 타봤어요? 아니요. 이거 안 타봤어요. 재밌어, 유나? 이거 재밌어? 네. 재밌어. 네. 타보니까 어때, 사랑아? 좋아. 좋아요? 유나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이거 안 무서운데.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즐거워? 네. 다음에 또 탈 거야?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온 엄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멀리 나와서 더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전에도 요트 타본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이에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강릉에 오래 살아서 바다에 들 가능이 없었는데 오늘 타서 보니까 윤슬도 너무 예쁘고 다른 것 같아요. 색다른 것 같아요. 더 튀어 있고 더 뭐라 하나 더 신나고 재미있고 네. 이쯤 되면 아이들은 물론 엄마들도 꼬꼬마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이죠. 어느새 반환점을 도는 요트. 강릉항으로 돌아오는 길엔 바다와 요트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바위 떠오르고 돌고래가 막 뛰어오르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현실인가 비현실인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강릉도 돌고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2시간 가면 돌고래 많아요. 2시간이요? 울릉도 바다에선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스팟이 있다니 신기하죠? 자, 이제 다시 출항지로 향하는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요트 체험을 준비한 선장님의 심경은 어떨까요? 아이들한테 지금 요트 교육과 체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아이들이 강릉에서만 어떤 누릴 수 있는 강릉 바다. 그거를 이제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본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강릉이 자기의 어떤 유년 시절의 기억에 확실하게 각인되겠죠. 연어처럼 언젠간 강릉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약 한 시간의 순항을 마치고 강릉항으로 귀향하는 요트들. 하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 요트 체험 어땠나요? 예,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았고 바람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보호해 놓으신 학부모님도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또 저도 아주 그냥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엘리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가족 체험단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 다음에도 요트 또 사실 이왕 있으세요? 네, 저희 지금 둘째도 같이 있는데 오늘 같이 못 왔는데 다음에 또 같이 타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남편이랑 같이 와서 같이 타겠습니다. 가족끼리 또 타고 싶어요. 올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한 요트 체험. 매년 할 겁니다. 몇 번 해보니까 너무나 좋네요. 애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도 오고 해가지고 많이 전국을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바람이 있으세요? 많은 강릉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트에 대한 것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트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렇게 럭셔리 하지는 않아요.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서 즐긴 어린이 요트 체험. 아쉽지만 여름 체험은 이미 접수가 완료됐고요. 오는 가을에 다시 한번 찾아온다고 하니 그땐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대학교를 가는데 대학생들이 한창 시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행복을 쏘러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 학생회장 김현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명대학교 제46대 화양연화 총학생회장을 맡은 김현승입니다. 평소엔 마냥 예쁘기만 했던 캠퍼스가 이맘때는 땀이 줄줄 흐르게 하는 가파른 언덕길로 보이는 계절이죠. 이런 더위뿐만 아니라 6월은 대학생들에게 조금은 힘든 때입니다. 기말고사를 치러야 해서 공부하느라 바쁜 때거든요. 우리 학우들이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여름철 더위도 날리고 당 충전해서 더 힘내서 시험 공부할 수 있도록 행복을 쏘는 차차차 동명대학교로 와주세요. 자,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은요 이 더위의 뜨거움보다 더 열정이 가득한 동명대학교 캠퍼스로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바로 옆에 우리 도서관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러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화양연화 총학생입니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저희에게 제보를 주셨나요? 대학교가 다음 주면 시험 기간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운 날씨에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차차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끝으로 다 같이 우리 동명대학교 학생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동명대학교 파이팅! 시작합니다.
대학생이신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머, 지금 몇 학번이세요? 22학번입니다. 어머! 제 후배시네요. 22학번. 어떻게 대학에 지금 입학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은퇴하고 이러니까 이제 돈을 좀 즐겁게 보내볼까 싶어서 영상에 조금 취미도 있고 해서 미컨가에. 야, 나중에 미래에 또 방송을 이끄실. 혹시 리포트라도 할까 하고. 그럼 시험이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계신데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뭐 특별히 아는 대로 써야지 뭐. 야, 멋있다. 사실 말씀은 이렇게 쿨하게 하시지만 시험 얘기 나오자마자 부채질을 이렇게. 아, 시험 생각만 해도 좀 덥죠. 생각만 해도 덥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혹시 꿈꾸는 일이 있으시다면? 동병상련이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다. 우리 동명대학교 학생들 모두 시험 잘 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몇 학번 무슨 학과예요? 2학번 축구학과입니다. 축구학과 우리 친구도? 네, 저도. 아니,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학교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2월에 창단한 지 69일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또 우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좀 별개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프로팀이나 취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게 좀. 우리 축구부 동료들에게 이제 또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 번 우승한 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마지막 두 개 대회 다 우승하고 3강합시다. 뷰티케어 학과면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과를 졸업하시게 되면 보통은 샵 쪽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디자이너로 근무도 가능하시고 네. 또는 이제 강사나 교육의 길로도 접목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과입니다. 오늘 저의 헤어 메이크업 어떠신가요, 선배님? 너무 발랄하고 딱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우리 학우분은 학교 다니시면서 좀 고민거리 있으시다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취업과 관련된 분야가 좀 고민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필요한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리고 남은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또 성적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친구는 좀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마지막 4학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졸업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아,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두 분은 혹시 아 진짜로! 대학생활 하면서 고민이 뭐가 있냐 이런 걸 좀 여쭈고 있었는데 CC하고 싶다는 쪽지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CC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건가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혹시 10번 찍으셨나요? 아니요. 100번 찍었어요. 그 대학생활 중에 CC가 되고 싶다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연은 결국엔 만나게 돼 있으니까 억지로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결국에는 만나게 돼 있다. 두 분도 대학생활 하시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예. 행복하게 사는 게 고민이 없는데. 고민이 없는 남자친구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행복한 댕댕이 같아요. 두 분 아웃, get out. 아무튼 두 분 행복한 CC 생활 하시고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트. 아 저랑 하면 안 되죠? 다 같이 저랑 하면 어떻게? 저 다 같이 하하. 우리 또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학생들이 음료를 받아갔거든요. 네. 옆에서 좀 보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기분 너무 좋았고 뭔가 보람차다? 라는 이런 막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좀 고민거리를 들어보니까 취업이라든지 성적,
또 혹은 뭐 CC를 하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쪽지는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 네. 쪽지 한번 다 읽어봤는데 뭐 취업이나 성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네. CC 정도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어떻게? 뭐 축제를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CC 다섯 커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안 되는 게 없는 총학생회. 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에서 온 차차차가 우리 동명대학교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치라고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학기 수업 듣는다고 많이 지쳤을 텐데 이 커피, 냉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시고 전부 A+ 가자. 인생의 선배로서 네. 지금 딱 대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뭐든지 많이 해보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후회할 수 있어요. 하고 후회할래? 안 하고 후회할래? 하고 후회하겠습니다. 아무리 하고 후회하고 그렇지. 후회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하는 거에 뭐 도전하는 거에 두려움 갖지 마시고 두잉 하시는 뭐든지. 만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님 과제는 다섯 개군요. 네? 아니요,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나요? 저는 오늘 동명대학교를 찾아서 우리 학생들의 에너지를 많이 가득 채우고 갑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대학생분들 올 에이플 받기를 응원하면서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 영어 마감하겠습니다.